치어리딩 아니라 치어리딩 할애비라도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그래. 리얼킹을 진짜 살려주시면 하겠어. 둥그머리가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허니머스타드인지 칠리소스인지 뭐 꼭 찍어 먹어봐야 알겠어? 딱 봐도 이상하잖아. 뜬금없이 치어리딩이라니. 네,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 새벽고 김유리입니다. 예, 엊그제 아이비리그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관심이 생겼는데 스펙이 조금 부족해서요. 어머, 김열. 나이스 타이밍. 마침 너도 백호 맞지? 걱정하지 마. 백호 곧 치어리딩 대회 나갈 거거든? 거기서 우승만 하면 콩고물 달짝지근하게 묻혀 아이비리그용으로 스토리텔링 멋지게 꾸며줄게. 상담부터 먼저 받자. 언제가 좋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 우리 중 누군가가 아이비리그 진학을 위해 치어리딩 지역대회 수상 경력 스펙이 필요하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이젠하워,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모두 대학 시절 치어리더 활동을 했던 미국 전직 대통령들이죠. 아이비리그는 전통적으로 치어리딩을 선호해요. 이 지역구 모든 고등학교를 조사해본 결과 치어리딩부가 있는 학교는 단 두 곳뿐. 우리가 대회에 나간다면 승률은 33%가 되죠. 100%가 아니면 의미 없어. 공부만 하던 애들이 수상까지 가당키나 해? 둘, 치어리딩은커녕 체육대회 응원조차 해본 적이 없는 백호에게 지역대회 수상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다. 셋, 그래서 교장 선생님은 리얼킹을 이용하기로 한다. 주로 힙합을 추던 애들이라 댄스 치어리딩 정도는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주로 이 아이들 중심으로 판을 짜고 우리 수아는 대충 구색만 맞추면 되는 거죠. 강연들을 이용하자고요? 이용하다니. 학교에서 버림받고 폐부까지 당한 방황하는 문제아들을 수아 네가 진정한 리더십으로 끌어안는 거지. 그리고 논스톱으로 지역대회 우승까지. 퍼펙트한 스토리 아니니? 네 소설은 이게 끝이니? 소설인데 주인공을 안 밝혔네요. 뭐 이미 다 아는 얘긴가? 권수아. KBS